뉴 스타트는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자꾸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목사님들이 와서 체풀 시간에 그거를 듣기도 싫은 그 설교를 들으라고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한대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무슨 종교를 강제하고 있고는 신앙이야.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반감을 가졌댔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가게 된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폐결핵으로 나이 33세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아버님도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근데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폐결핵은 약을 잘 쓰면 나을 수도 있는 병이야. 그래서 돌아갔을 때 이제 상구야, 너는 나처럼 이렇게 병이 낫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난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돼서 그 사람들이 병들 쓸 때 낫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보람 있는 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의과대학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랬는데, 그 이제 병 낫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기대했던 방법. 의과대학에서 배우면 내가 약을 잘 쓰면 병이 낫는다고 제가 믿었어. 그거를 믿고 의과대학 들어가서 결국 의과대학 들어가면 약에 대하여 배우고 약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배우면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병 다 낫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체풀 시간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다. 그 무슨 의과대학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약으로 병을 고치지. 그러면서 참.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세대학 이렇게 비과학적일까? 이렇게 이제 아주 화를 내면서 우리 동기생들, 그 예수 믿는 동기생들, 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면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또 맞대요. 그럼 너희들은 왜 의과대학 들어 의사가 돼서 뭐 할래? 하나님이 병 고친다며. 그렇게 물었더니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거 아주 웃기는구나. 이렇게 전혀 그 논리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다가 이제 이 골절에 대해서 뼈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뼈가 부러지면 그것을 붙이게 하는 약이 어떤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 뼈는 저절로 붙는 거지 약으로 붙일 수 있는 약은 없어. 응? 제가 깜짝 놀랐어. 뼈가 부러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해주면 그 약 때문에 뼈가 붙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약은 없대요. 자, 그 순간에 제가 받은 실망.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뼈가 붙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치유력 때문에 붙는 거야. 그 뼈를 붙여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아. 그때 이제 치유력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치유력. 자. 자, 그러면 병을 낫게 하려면 뭐에 대하여 알면 돼? 치유력이 뭔가를 알면 그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한다니까. 내가 그 치유력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병을 낫게 할수 있겠구나. 약으로는 못 붙인대, 뼈를. 아직도 약으로는 뼈못 붙여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이상하게 잘안 붙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본래는 한두달 만에 붙는다. 근데 석 달이 지나도 안 붙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달 걸린다 그랬는데, 한달 만에 붙는 사람도 있어. 그 바로 여기 이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건 왜 그러냐고. 어때? 치유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치유력이 약한 사람. 그 이분이 치유력이 아주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그 치유력이란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주 애매모호하고 해서 치유력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력, 나도 치유력이 뭔지 모르는데. 치유력으로 병이 났는데, 의과대학 교수가 치유력으로 병이 났는다고 그래 놓고, 치유력이 뭔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른대요. 약으로는 병 안 낫는다고 그래 놓고, 치유력으로 병이 낫는 건데. 그럼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치유력이지. 그렇죠?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력이지. 그 치유력으로만 병이 낫는다고 그래놓고 치유력이 구체적으로 뭐냐 물어봤더니 모른대. 아직도 의과대학에서는 치유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치유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치유력인가를 물어보면 대답 없어요. 모른다. 네. 자, 여러분. 약은 뼈를 붙일 수 없어. 치유력은 뼈를 붙일 수 있어. 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약이 치유할 수 없다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력으로 병이 났는데 뼈가 붙는데 그 치유력이 뭔가를 배워보려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럼 이놈은 의과대학에 왜 왔어?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주 큰 실망과 함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약으로 병도 낫지 않는 약을 가지고 환자들을 어떻게 본단 말이냐. 치유력이 중요하다는데 치유력은 뭔 줄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의과대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돼봐야 결국은 뭐밖에 못해? 치유는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는 의사다? 치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뼈, 골절에 있어서 치료는 뭐요? 기부스 해주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뼈는 기부스만 해놓으면 뼈는 어떻게? 치유력으로 붙는데 그거는 내가 처방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치유력이 뭔가? 왜 나는 의사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기부스밖에 안 해줬는데 저절로 뼈가 어떻게? 붙어. 그거는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치유력이, 과연 치유력이, 치유력은 있는 게 분명해. 치유력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치유력의 정체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치유력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의사 시험을 쳐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의사가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후진국들에 가서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치게 해서 그게 붙으면 미국 그냥 공짜로 이민 바로 그냥 영주권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 다 미국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의사 돼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으면 뭐요? 대박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거기 붙었잖아요. 이제 그거 붙으면, 이거는 정말 짱이에요.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당시에 얼마나 짱이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에 딸 가진 사람들 중에 다 미국 의사 시험에 붙은 사위를 보겠다고 줄 섰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 와,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미국 가는 의사야. 근데 미국 가는 의사 되면 뭐 해?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약, 그래서 약리학이라는 학문을 의과대학에서 배워보니까, 맞아! 그 교수님 말대로 약으로는 병이 뭐요? 안 낫는 거야. 치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약으로 하는 건 뭐예요?
병 때문에 생기는 아주 고통스럽고 불편한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 그러면 고혈압을 치유시켜버리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고혈압 약으로는 고혈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압이 오를 때 내려줘야 되니까 평생 매일매일 그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혈압만 조절해주는, 증세만 조절해주는 그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치료하는 것을 배웠지 치유하는 것은 그냥 치유력에 어떻게 맡겨놓고 그 치유력은 어떤 힘인지는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여러분 치유력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 치유력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 아는 것이 힘이다.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력자는 힘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래. 그러니까 치유력이 뭔가를 뭐예요?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력이 된다. 아, 이게 치유력이구나. 이제 알았다. 할 때 그 힘을, 그 치유력을 받는 거야. 그렇죠? 자, 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내가 치유력이 뭔지를 알겠는데, 이건 완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몸 안에 무슨 힘이 있기에, 이게, 근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의학계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서도 아주 이 표지에다가 대서특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뉴스냐 하면, 우리 유전자가 DNA라고 그러죠. 이 DNA는 is not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입니다. is not 무엇이 아니다. 당신의 your DNA는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뭐가 destiny가 아니다. 이 destiny라는 말은 뭐냐면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나면 딸은 유방암에 걸릴 뭐요?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왜 아닐까? 왜 더 이상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가 한번 배속해서 결정되면 뭐요? 그게 너의 운명이다. 왜? 유전자는 안 변해.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그래서 그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질병이란 게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유전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질병이란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유전자가 변하면 그때 병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병든 세포라는 것은 변질된 세포. 왜 변질된 세포가 됐냐? 그 세포의 정상적인 성질과 기능을 가지게 하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야. 그게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정상적인 성질, 성능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떻게요? 세포가 완전히 정상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고 아주 나쁜 성질을 가진 암세포라는 세포로 정상세포가 변질되는 거예요. 뭐가 변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도 뭘 몰랐냐면, 왜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기지? 몰랐다고. 왜? 암세포는 뭐가 변질된 세포라?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인데,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이게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변했다는 생각을 못 해. 왜? 세포의 성능은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면 여기 암세포가 나타나는데, 얘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도무지 오리무중이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보면 예,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얼마 안 됐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현대의학은 변하는 유전자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모든 당뇨, 뭐 고혈압, 동맥경화, 뭐 관절염, 뭐 이런 모든 질병, 암, 이런 질병들 다 알고 보니 뭐가 변한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했어.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의 성질과 그 기능이 변한 것이 질병이야. 아, 그러면 여러분, 병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변질된 유전자가 뭐예요? 정상으로 도로 빠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복되면. 그것이 밝혀져.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서, 이야, 모든 질병의 유전자, 뭐, 당뇨니, 암이니, 뭐, 모든, 무슨 병이죠? 모든 유전자의 질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된 거구나. 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암세포가 생기면, 이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어. 왜?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고집을 피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쪽이 발견되기 전에 예.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 그런 죽은 사람들은 모르고 죽은 거죠. 그렇지 모르고 죽었지. 왜 누군지 의사도 모르고. 그렇지. 죽은 사람도 모르고. 그렇지. 그럼 억울하게 그냥 모르게 죽었네. 그렇지. 지금 먼저 알고 알았으니까 죽어도 먼저 괜찮아. 알았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알았으니까. 아 본인이 알았으니까. 야, 그 웃음 소리가 일품이다. 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암 환자가 생겼다. 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이 사람은 왜 암에 걸렸고, 그러니까 이상한 세포, 이상한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왜 생긴지 모르니까 치료 방법은 뭐밖에 없어. 떼내자. 그 다음에 뭐요? 방사선으로 태워 죽이자. 그 다음에 또 뭐요? 항암제로 암세포 죽이자. 그러면 낫겠지. 천만의 말씀.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어떻게 변했기 때문이야. 문제는 왜 유전자가 변했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 의사들이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럼 왜 변했을까? 이거를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거를 왜 유전자가 변했지? 이제 이것부터 파고 들어가는 의학이 뉴스타트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왜? 왜?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하고 아니까 벌써 뭐예요? 박수가 나오잖아. 제가 뭐 박수 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치는 거는 이게 뭐예요? 그러네요 하고 뭐예요? 알았다 이 뜻입니다. 아니까 막 웃어. 이제 이런 분이 참 뉴스타트로 잘 나갈 그런 타입이에요. 아시겠죠? 와 그러네. 네. 그럼 박수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박수는 왜 튀어나와? 기분 좋아서. 기분 좋으니까. 왜 기분 좋으니까? 그렇지, 모를 때는, 그거 말이지. 이러다가, 와, 그러네, 정말. 알면 힘이 난다. 알면은 그 힘이 나는데, 그 힘이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길래 그 힘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박수가 나올까? 자, 기분이 좋아서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강의를 정확하게 듣고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 모르니까, 그럼 좀, 어리둥절해 한다. 아, 그러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이 기뻐져서 박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예, 네, 그건 왜 그러냐. 왜 기분이 좋아졌게? 내가 아니까 힘을 받아서 내 뇌세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알기 전에는 이게 유전자가 그냥 꺼져 있고 켜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측컨대 우리 이민재님은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으로, 정상세포, 정상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네. 오!
이제 이게 줄줄줄줄 막 타고 나오는 땡기면 호박도 넘고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왔더라고. 땡기면 막 호박이 막 들어오는 거야. 우와 그러네. 그걸 아니까 그 무엇을 안 거예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의학적 진리를 알았단 말이야. 아, 이게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는 거를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를 뭐요 못해가지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 바보 같이. 그렇죠. 바보들은 박수 쳐요, 안 쳐요? 예? 네? 바보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에? 에? 어리둥절 할 뿐이지, 바보들은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 되기 싫으면 부지런히 박수 쳐요. 자, 그래서 이 엔도르핀 유전자라는 것이 꺼져 있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다? 진리를 아는 것.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짓을 벗어났어. 와! 유전자는 뭐요? 변하는구나! 라는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러면,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또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럼요. 그러면 또 박수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실이 과학자들이 이제는 증명하고 있어요. 암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게 하는, 즉,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해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바로 뭐야? 자, 엔도르핀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가지고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 우울증이지. 우울증이 치유되려면 이 엔도르핀이 켜지는 뭐예요? 유전자를 켜주는 힘. 그것이 우울증의 치유력이야. 그럼 그 치유력은 어디서 나왔어?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진리, 이를 아는 데서 나, 아, 그렇구나. 탁, 켜지는 거야. 그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샥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는 거.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되겠네? 진리를 알아야 돼. 남한테 속아가지고, 아, 그 잘 됐다. 참 잘 됐네. 이야, 그, 멋진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생겼네. 나중에 뭐야. 알고 보니까 뭐야. 꽝이야. 속았어. 거짓이야. 진실이 아니야. 아,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 줄로 알고 속아가지고, 속았을 때는 유전자가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는 힘을 받아가지고 켜져서 기분이 좋았어. 박수를 막 쳤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사기친 거야? 그렇다고? 유전자 팍 꺼져버립니다. 켜졌던 거. 왜? 힘을 받았던 것이 뭐예요? 속였구나, 그 자식이. 사기쳤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네. 그 기, 그게 힘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가 콱
팍 막히면 기가 어떻게 돼? 기가 팍 죽어버려. 그러면 기를 받아서 속아서 와 이제 돈 벌게 생겼다. 그랬을 때는 유전자 켜졌는데 그 자식 그 사기 쳤다고?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럼 유전자는 다시 꺼져버립니다. 전기불이 반짝 들어왔다가 어떻게? 팍 꺼져버려.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들은 생기기 또는 생기라고 그러고 그 생기가 바로 뭐예요? 그게 치유력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그렇죠? 암 환자 아니라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한 개도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기다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왜 작년부터 혹은 2년 전부터 암 환자가 됐어? 그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고 하면 암세포가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는데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아주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멍하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학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질문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말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암세포가 생기니까. 그런데 암 환자가 안 돼.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몸에서 암세포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렇지. 내 몸 안에서는 암세포를 또 매일매일 생기는 쪽쪽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에 매일매일 이상구도 아직도 매일매일 암에 매일매일 걸렸지만은 아직도 매일매일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유력만 있으면 치유되는 거야. 우린 약 뭐 매일매일 항암제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냐면 매일매일 치유되고 있다가 뭐 때문에? 치유력 때문에. 치유력 때문에. 치유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뭐예요?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매일매일 되던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때문에? 그 자식한테 내가 속았네? 기가 막혀? 죽겠네. 나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데 어떤 것은 아는 것이 병이에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아. 와, 이럴 수가 있나? 나의 가장 절친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마음에 들어오는 뭐예요? 충격. 속았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할 때는 그 뭐를 아는 것이 힘이구나? 진실을. 크, 이게 막 이렇게 되면 나도 날 수 있구나.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예?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요? 꺼지기도 하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뭐를 알면 돼? 진실을 지금부터. 와, 약은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암세포를 죽이면, 그러면, 암 환자들은 그 항암제라는 약을 고혈압약같이 매일매일 먹을 수가 뭐예요? 없어. 왜? 항암제를 매일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 고혈압약은 매일매일 먹어도 안 죽으니까 매일매일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항암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몸 안에서 자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인데 생겼다 하면 여러분 우리 몸 각처에 퍼져 있던 암세포, 이 면역세포, T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기는 곳으로 집결을 해.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 생긴 것도 몰라. 모르는데,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T세포들이 저 밑에 가 있던 T세포들이 쫙 올라와서 내 유방에 암이 생겼던 암이 쫙 모이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T세포들을 바로 그 암이 생긴 자리로 모아주는 힘. 왜 모아요? 치유하기 위하여. 이 모아주는 그거를 멀리부터 T세포를 이동해서 정확한 지점까지, 암세포가 있는 지점까지 모아서 결국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아까 요거 노란색은 엔돌핀 유전자였는데 이 빨간색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는 거예요. 탁 켜지면 저렇게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가 길쭉 넓쭉 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막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그냥 납작 죽어버린다. 이렇게 된, 이런 현상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뭐라? 그게 치유야. 와, 암세포 죽여서. 암세포 생겨도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암을 낫게 하는 그 힘을 치유력이죠. 그 치유력이 막혔어. 그래서 그 치유력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명 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기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 네, 이 생기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꽉 막혀서 기가 막혀 죽겠네. 네, 기가 막히면 잠도 잘 자요 안 자요? 왜 못 자요? 왜? 잠을 잘 자려면 우리 뇌세포에서 잠을 잘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잠을 잘 자게 돼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히면 소화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소화가 잘 되려면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물질을 위장세포에서 잘 생산해야 돼. 그 소위 쉽게 말하면 소화제라고 하죠. 그 소화제 생산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기가 막혀서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에 이 치유력이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유력의 치유력은 어떤 힘일까? 구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유전자는 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아, 유전자는 변하구나. 아, 그러면 꺼진 유전자도 어떻게 될 수 있구나? 켜질 수 있구나. 켜진 유전자도 어떻게 꺼져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가 막히면 꺼지고 생기를 어떻게 받으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이 암세포를 못 죽이던 사람들이 다시 죽일 수 있게 되겠구나. 아, 그러면 그 생기, 그 치유력의 정체를 밝혀내면 우리는 나을 수,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먼 길 오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에 저는 강의 한번 시작하면 대개 한 시간, 뭐 20분, 30분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그 치유력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를 밝혀내면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게 되고 힘을 받게 돼서 아는 것이 힘이다는 힘을 받게 돼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간 경화가 났고 간암이 그냥 간 이식을 안 하면 뭐요? 가망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유력을, 치유력의 정체가 뭘까를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